비만 또는 당뇨, 특히 2형 당뇨가 잘 생긴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같은 양을 먹어도 유난히 살이 잘 찌는 사람이 있고 또 유난히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빨리 전환하지 못하면 비만 또는 2형 당뇨가 잘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서 살이 덜 찌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살이 잘 찌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30초 만에 간단하게 알아보는 자가 테스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자가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결과 댓글로 쭉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알려드릴 테스트는요, 미국 유전학자 샤론 모알렌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일명 크래커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에 침을 모은 후에 설탕과 같은 당이 많이 없는 크래커를 입에 물어주시면 됩니다. 단, 이때 핸드폰 등 스탑워치를 사용해서 단맛이 느껴지는 시간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도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크래커는 설탕이 거의 없는 달지 않은 크래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입에 물고 씹어 볼 건데요. 제가 단맛을 느끼기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땅. 네, 지금부터 조금씩 고소하면서 단맛이 약간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몇 초 걸렸습니까? 21초. 네, 저는 지금 21초가 걸렸는데요. 자, 우리 피디님도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네. 제가 시간을 재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지금부터 피디님이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열심히 씹으십니다. 자. 네. 오, 벌써 12초 걸렸습니다. 12초. 와, 되게 빠르시네. 자, 지금 저도 테스트 해보고 우리 피디님도 테스트 해보셨는데요. 보다 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두 번 반복해서 평균 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이 테스트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평균 15초 이내로 단맛이 느껴졌다면 풀 탄수화물 타입이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하는 타입으로 다른 분들보다 간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비교적 덜 찌는 타입입니다. 비만이나 2형 당뇨의 위험이 적은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평균 15초에서 30초 사이에 단맛이 느껴졌다면 탄수화물을 적당히 이용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에서 골고루 얻는 타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풀 탄수화물 타입보다는 간식으로 살이 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맛을 느끼는데 30초 이상 걸리셨다면 안타깝게도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타입과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다 활용하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서 체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비만과 당뇨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단맛이 빨리 난다는 것은 입속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유전적으로 이 아밀라아제를 생성하는 유전자가 많은 탄수화물을 빨리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한다는 것이겠죠. 다만, 풀 탄수화물 타입에 속하셔도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분들보다 높긴 해도 절대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 잉여 탄수화물이 생겨서 체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크래커 테스트 말씀드렸는데요. 테스트 결과가 어떻든 과도한 탄수화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모두 건강한 식단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